어차피 이것도 사운드 캐스트, 아니 사이드 캐스트니까. 자, 여기 배로 들어가고. 자, 이 칩을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죠. 아마 이 칩을 여기 동료들한테 건네주라는 말일 텐데. 레벨 몇이냐고? 23레벨이요. 23레벨 거예요. 23. 자, 이제 얘 보스에게 말을 걸면 Much obliged. Our last marine expedition. Alas. I'll get right on it. My anxiety emulators. Once you have resolved this matter. 잠시야, 또 뭐 있니? Won't be able to pick this. 자, 이거 고치라는 거죠. 이거 먹고 전력선을 집어서 하나하나 고쳐야 된다는 거네. 제 인정. 자, 일단 요거. 응급수리 지능 3. 쉣. 자, 다음. 난 지능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완벽해. 제 지능은 3입니다. 엄청 좋은 거죠. 좋았어. 자, 모든 걸 꺼냈습니다. 자, 보스가 또 대화하러 가죠. 괜히 내려왔어. 보스. 다 갔다 왔어요. 자, 이제 송전 코일을 수리하거나 구입하라고? 왜? 자, 지능 4, 5 수리. 아, 지능 5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저 지능 5 이상 맞죠? 어, 과학 찍는다고 욕 찍었잖아. 어, 가자. 전문가의 손길로 코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중계기 코일을 다시 넣고 전원을 돌렸습니다. 이제 선박 전환에 전... 좋았어. 완벽하군. 예, 닉네임 씨바입니다. 씨바. 우리의 전문 이름 스카이림에서도 씨바. 어느 이름 짓는 게임에서도 무조건 씨바 할 겁니다. 디바 말고 씨바.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환대를 받는다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칩을 얻었으니까 뭐 이 칩 건네주면은 아마 줄려나? 대포?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나서 줄려나? 대포 반장 얻는 게 이거 맞겠지? 자, 여기다가 칩을 꽂아서 한 다음에 내비게이터. 너 언제 올라왔니? 네, 잠시만. 저기요, 내비게이터 씨. 아이,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아, 이 새끼가 갔네 또. 야. 이 새끼 오류 걸렸나? 아씨, 오류 걸렸어 이 새끼들. 아, 왜 오류 걸리고 리라리야 얘네들은. 왜 제 이름을 홍어리라고 지었냐고요? 무협지 많이 보다가, 무협지 많이 보다가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야, 내비게이터 어디 갔냐? 안에 있냐?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 말을 하지. 이씨, 아우, 저 있네. 아, 쟤는 또 내려가 있어. 야, 너 왜 여기 있냐? 위에 나 있지. 그래.
about? Happy to help you out. Soldiers happy. Acquire Poseidon radar. Further bounty. 자, 이제 수리하거나 교체하라고 또? 아니, 그 붉은 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닙니다. 뭔 개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은 다 그거 아니야? 붉은 달? 제일장? 아니, 붉은 달은 아니에요. 내가 지어놓고 붉은 달은 아니야. 내가 지어놓고 말하는 건데 붉은 달은 아닙니다. 아, 내가 그렇게 촌스럽게 지을 일은 없잖아. 이름 나 바꿀까? 씨바로? 이름 씨바로 바꿔? 맨날 이거 게임할 때 맨날 씨바 씨바 하는데. 아, 이름 씨바로 바꿀까? 자, 유도 레이저. 잠시만, 뭘 얻어야 되는 건데? 야, 야, 잠시만, 뭘 얻어야 돼 지금? 잠시만, 저 고치려면 뭘? 어? 잠시만. 아, 저기다. 아, 저기 퀘스트 있네. 저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졸러 가서 내가 직접 얻어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 역시 이런 거지. 내가 뭐 못한다 하면은 바로 저기 가서 구해와야지 뭐. 구해오라는 말은 있었네. 난 그 무식하고 갔지. 누구세요? 아이씨, 또 스콜피온이야 이씨. 오지마. 나 너희랑 놀 시간 없어. 너희랑 놀 시간 없다니까 자꾸 쫓아오고 있어 이 더러운 스콜피온 새끼들. 아! 잠시만, 방사띠. 아, 개방사띠. 방사 방사 방사. 아, 개방사띠. 하! 오늘도 나는 방사능을 오지게 먹고 있어요. 아주 큰일 났죠. 방사능을 잘못 먹다가 뒤져. 그러니까 뒤지지요. 이망할 놈 새끼야. 어디서 물에 들어가서 방사능을 1초에 10씩 처먹어대느냐. 그러니까 니 멧돼지가 바로 배불러 뒤진다. 자, 포세이돈 에너지 터빈 여기에서 아마 절로 가는 거니까 돌아가야겠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난 지금 미세하게 방사능을 먹고 있어요. 개 아파요. 아씨, 잠시만요. 차차차. 야, 이 미친 듯한 방사능은 아니지. 야야야야. 쉐이크. 아, 야야야야. 랄랄랄랄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야야.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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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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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뒤지고 뒤지고 공중에서 저 송신기 먹고. 제가 부르는 노래는 거진 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흥곡. 그냥 음은 알고 있는데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다. 즉흥곡이라고 생각해. 저는 가끔 즉흥곡을 많이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저기 근처에 있을 때는 빠른 이동이 안 됩니다. 저 스콜피온 개새, 이 라스트 가디언 이 개새 같은. 욕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럽고 추잡하는 나 스콜피온 새끼. 뛰잖아!
너의 팔을 내가 뜯어먹어주마. 아이고 팔이 뜯겼구나 멍청한 녀석. 어? 그 다음 꼬리도 다 내가 없애줘야겠네. 그럼 아니 쿨합니다. 자 바로 이 배로 가죠. 지금 내 몸은 방사능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불렀어요. 방사능 물에 찌들려서 내 몸은 변이를 일으키겠죠. 이제 나 슈퍼 뮤턴트 되는 거야? 야 그럼 방사능만 먹어도 되겠네. 아 맞다, 스킬 중에 구울되는 스킬이 있는데 그거 찍을까? 아 근데 그거 찍으려면 의지력이 좀 필요한데 큰일났네. 아 지구력을 찍어야 되던가? 잠시만요 팀장님. 아 내려주네. 오 오. 야 고맙다. 야 이거 안 해줬으면 난 큰일났잖아. 어 정말 큰일날 뻔했어. 자 설치. 야 내비 그래 오케이. 네 배를 고쳤어요. 예, 도깨요. 저기요, 또 뭐 얻으라는 거야? 베어링을 얻으라고? 잠시만, 베어링을 얻으라고? 잠시만, 그게 무슨 개소리요, 선장님? 선생님, 그건 도대체 뭔 개소리요? 선생님, 뭔 개소리요? 여기는 근처에 공장이 아니고 졸라먼 공장 아닙니까 이건? 날개 빠른 이동이 없었다면 이거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 노래대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근처가 아니고 졸라먼 공장이잖아. 졸라먼 졸라먼.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렸죠 저번에. 여기서 간단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 간단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건 뭔 개소리야. 자 일단 물량 먹고.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한 좀만 더 가서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쏙 들어가면 완벽합니다. 잠시만 저거 어디선가 많이 본 구절 같은데. 아 내 몸은 철로 되어 있다. 피도 철이고 마음은 뭔 개소리야. 뭐 어쨌든 그거잖아. 페이트. 페이트 아니에요? 더 와라. 넘어와라. 더 와라. 요진노 캐노! 쿠라에! 요진노 캐노 쿠라에! 그 무한의 검제 말할 때 고유결계 고유결계라 하며 간다! 유진노 캐노크라에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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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노 캐노크라에 빠샤 다 죽어라. 내 도끼는 강철로 되어 있다. 아 근데 그거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려면은 민첩성을 찍어갖고 이거 돌진 이거 민첩성 9가 되면은 빈틈을 찾아 파고드세요. 바츠 모드에서 근접 공격에 사정거리가 매우 길어집니다. 민첩 9를 찍어야 돼요. 열쇠 따는 거는 스카이밀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제 모든 게임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진 이렇게 뭐 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게임이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총은 바로 켈로그 좋은 것만 드려요 하는 그런 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게 켈로그 좋은 것만 드려요. 아! 좋아, 켈러그 탄 이것이 바로 맥크리. 석양은 졌다. 네 몸도 졌다. 네 몸과 마음이 졌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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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어? 이거 작품 좀 잡고 하겠다는데 석양은 진다. 쉐이크. 니 녀석도 진다. 켈로그 좋은 것만 드려요 뭐 이런거죠. 근데 뭐 여기서 먹을 건 없고 아마 여기서 저기 한 번 더 들어갔다고 하면은 굴이 넬름 넬름 들어올 텐데 빵야 빵야 샹 쉬. 아 쐈잖아 왜 안 맞니. 근데 이거 총 강화하고 나서 그냥 그것도 열면 돼요. 그 스킬 총잡이 그것도 찍으면은 더 높아질걸요 데미지. 예, 이걸로 아마 거의 보통 난이도에서는 쉽게 쉽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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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네?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애들이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없었지.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나한테 켈로그 광고 들어오면 나 열심히 한다. 자 일단 여기에서도 정말 재밌었던 장면. 저게 다 잡아. 졌어. 가자. 야 프로텍트 코코띠 다 죽여버려. 봐봐 졸라 잘 잡아. 그냥 다 쏴 죽인다니까. 야 얘 지금 피해봐봐 별로 안 입었어. 오늘 배틀필드는 일찍 했어요. 8시에 했어요. 아 8시라다 5시에 했어요. 오늘은 일찍 했고 아마 내일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아요. 원래 용량 타 때문에 배틀필드를 먼저 하긴 했는데 그냥 프로텍트가 죽었고. 저 녀석 다리가 탐스럽구만. 정말 다리가 탐 다리가 탐스럽군. 너의 몸이 탐 스럽고. 좋아. 니 녀석들은 나에게 죽을
이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뭔 개소리니? 이유라니요? 니들의 죽음은 나와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적들과 관련되어 있어. 뭔 개소리야? 내가 바로 니들이 적이니까 그런 거지. 뒤져라! 레이저 포발사! 포반자! 근데 내가 다시 여기 올 줄은 몰랐네. 근데 내가 다시 여기 올 줄은 몰랐어. 원래라면은 여기 말고 딴 데 가야 되는데 몰라. 잘 가. 레이저탄 맛있지? 맛있쩡. 기술문서. 야, 니들이 기술문서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컴뱃 아머 필요 없고. 됐어? 다 들고 왔다. 여러분들 이거 재미있어요. 이거 쏘면은 연기 납니다. 연막탄. 피슈! 피슈! 좋구먼. 아이씨 잘못 먹었다. 자 이제 나갑시다. 원래 여기서 그것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 버블 헤드 먹으러 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제 능력치상으로는 절대 못 먹어요. 최고의 단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먹을 건 없으니까 사슬 열고 난 갇히면서 일단 생초리 한 번만 갑시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했어. 야 우리 도금이 너 여자니 남자니? 모르겠다 이야. 도금이 남자야 여자야? 지금 보면 꼭 남자 같지도 않고 여자 같지도 않고. 야 너 중성이니? 켈러그가 나랑 계약을 해서 마법소년이 돼야죠 뭐 이러고 개웃기게는. 자 일단 여기에서 야만전사 그로그낙 책을 얻으면은 치명타 피해량 영구적으로 5%가 더 증가되고. 여기 저거 없잖아. 왜 자꾸 노래가 이거 나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당신은 특별해요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인지력 먹읍시다. 저게 능력치 하나 더 올려줘요. 하나 1 더 올려주는데 먹으면 좋아. 자 이제 콘 먹고 물 먹고 잡동사니 다 먹고 신호탄도 먹고. 에어컨 신호탄 내가 들고 다닐까? 좋겠는데? 뭔데? 자 여기 있는 핵융합 코어 하나만 쏙 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들 게 있나? 이거 하나 만들까? 만들고 싶긴 한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조금 문제긴 하고. 탄도. 야 38구경 왜 이렇게 많냐? 야 이거 38구경 총을 주어라 새끼들아. 갖고 싶게. 아 잠시만 나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니구나. 방어 여기서 그거 보려고 했지.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그게 안되네. 그거 안된다. 이 옷 그거 안되네. 아 방탄직조 안되네. 잠시만 그러면은 유니폼 이것도 안되네. 방탄직조 되는 옷이 딱 저거밖에 없네. 아. 자 뭐 일단 포반장 얻으러 가죠. 이제 포반장 얻고 이제 포반장 빵야빵야 쏘면서 놀면 돼. 하지만 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탄을 얻으러 가야되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더블샷 되면은 포반장 더 많이 쓸 수 있던가? 누카콜라. 노래가 자꾸 왜 이거만 나오지? 왜 이렇게 긴박해? 그냥 지금 긴박하지 않는데. 혹시 이거 노래 찐빠났나? 이거 노래가 찐빠난 듯한데 이거?
잠시만. 이거 얘한테 퀘스트 받는 거 아니야? 아, 베어링 설치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거 엔딩은 있어요. 엔딩 언제쯤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번 주 내내 해야지 볼 수가 말까. 지금 조금 까다로운 게 그거예요. 지금 내 사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마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지금이 아마 이제 반 정도 되거든요. 인스튜드 만나는 게 이번 퀘스트 끝내고 나서 만나는 거니까 아마 이제 한 60% 했다고 보시면 돼요. 반 지금 제가 딴 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Hey, Captain. 뭐 어쨌든 이 포반장만 얻고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얻을 거예요. My pleasure. You are truly worthy. Our twin NX-42. The Constitution will launch. That's it. As they say, Mr. Navigator, put her through her paces. Those motherless killers. Prepare to broadside. 아, 쟤네들 또 왔네. 아이 미친 것들. 갑자기 쏘냐. 자, 여기서는 일단 저 적들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딱 타는 순간 되는 거죠. 엔딩은 아마 가장 소소하게 볼 것 같은데 인스튜티드 걸로 볼까? 인스튜티드 들어가면은 그 브라더 오브 스틸인가?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 걔네들 만나니? 걔네들 죽이고 그 다음에 레일로드 보내버릴 수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디. 그냥 인스튜드 들어가갖고 그냥 그 브라더 오브 스틸 보내버리고 레일로드 보내버리고 미니맨이랑 나만 살아남지 뭐. 그게 가장 재밌을 것 같은디. 어차피 DLC도 엔딩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DLC도 엔딩 봐야 돼요. 본다고 하면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 좀 문제가 생기잖아. 야야야야야야 뭐야 얘. 오 마이 갓. 꺼져! 이 더럽고 추잡한 새끼들. 야, 이 스캐빈저 개 나온다. 야, 미친 듯이 나오는데 얘네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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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오, 오. 너무 다급했네. 어! 너무 다급해서 죽었어. 여러분들 게임할 때는 절대 다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처럼 되져요. 저처럼 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류탄 깐 거에 내가 죽었어. 스캐빈저랑 싸우는 이유는 얘네들, 쟤네들 지켜주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따다다당, 따다다당. 그래서 싸우는 거라 뭐. 뭐 누가 잘못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포반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